제가 5일 뒤에 푸꾸옥에 놀러 가거든요. 그런 휴양지에 어울리는 관리들을 받았다는 거. 마음의 평화가 왔어. 존이에요. 피부가 완전 물건이. 나무색이 약간 피운 것 같아. 네.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안녕하세요. 문경입니다. 오늘 영상은 관리의 날 브이로그 영상인데요. 뭔가 관리들을 쫙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살짝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오프닝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5일 뒤에 푸꾸옥에 놀러 가거든요. 아마 작년 여름에 제 관리의 날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 거 조금 다른 건 제가 아무래도 휴양지를 가는 만큼 그런 휴양지에 어울리는 관리들을 받았다는 거.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프클레어 도착. 궁금해. 이렇게 자연광에서 진단을 하나 봐요. 드레이프 오랜만이야. 목에는 일부러 너무 안 올라오는 거 입었고 액세서리도 안 했고 완벽한 민낯으로 왔습니다. 왠지 거울 보실 때 밑에 있는 컬러 말고 고객님 얼굴 전체 제가 어디 보시라고 말씀드리면 거기 위주로 봐주실게요. 네. 일단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웜, 미지근, 미지근, 쿨. 네. 그리고 타키 웜, 웜, 다시 쿨. 네. 좀 쿨 라인이 훨씬 더 괜찮으신데 네. 그 이유가 웜으로 가시면은 누구든지 노래지시긴 하는데 네. 요거는 혈색 있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답답하게 올라가느냐. 약간 누르팅팅 해보여요. 맞아요. 그건 약간 필터 씌운 것만 네. 약간 노래지시거든요. 네. 차라리 노란끼리 빼시면은 요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뒤에 쿨러 갈수록 멍 때리고 피부 맑게 보시면 피부가 조금 더 네. 맑아 보인다. 맞아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느낌. 비비드로 가면은 나보다 색이 한 걸음 튀어나왔다. 네.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좀 어두운 컬러들, 카키 라인, 여기 올리브색. 이렇게 올리브색 올리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차라리 무대비나 더 대비해서 정말 깔끔한 느낌이 드시고요. 더 대비해서 갑자기 분리감 느낌이 드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채도도 많이 안 받으세요. 네. 특히 비비드 라인에서 진짜 이상한데요? 차라리 제가 갖고 화장품들 하나씩 봐주고 계세요. 오랜만에 화장품 얘기가 너무 재밌고 되게 도움돼요. 지금 네일샵 거의 다 도착했는데요. 제가 마실 커피랑 쌤은 뭐 드실지 몰라서 그냥 우선은 커피 말고 티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시면 네일도 받고 패디도 받고 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하니까 좀 잘 보인다. 빛이 바로 밑에 있어서 둘 다 괜찮아 보이는데. 아, 둘 다 예쁜데요? 이렇게 아이보리 잘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자석 네일인데 막 엄청 과한 그런 자석 네일이 아니라 엄청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 움직일 때마다 엄청 은은하게 빛이 나서 존이. 오늘 피부 관리 그리고 여기 승모 관리를 받으러 지금 여의도에 있는 퓨리에더 리버뷰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 작년 여름쯤이었죠. 그때 올렸던 관리의 날 브이로그에서도 나왔던 동일한 곳인데 이 브이로그 찍을 겸 다시 또 오랜만에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푸꾸옥 가기 전에 가면 날씨가 너무 덥고 모공도 다 개방이 될 거고 자외선도 너무 세서 미리 미백 관리를 한번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막 가족여행이라서 막 엄청 벗어 제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런 승모 관리 좀 나시나 이런 수영복을 입었을 때 아무래도 여기 상체 라인이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쿵 뭐 가볍게 관리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역시나 뷰가 미쳤다리. 얘가 건물 꼭대기층이라서 진짜 이렇게 여의도 항공공원이 아주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는 남산. 여기서 이렇게 관리를 받고 이 뷰를 보면서 아, 뭐 물론 관리할 때는 못 보지만 여긴 항상 이렇게 따뜻한 차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차 마시면서 조금만 쉬고 있을게요. 평소에는 경락을 거의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가기 전이니까 이런 거 필링 한번 받아봤어요. 약간 무서워. 케어 받고 나니까 이제 저녁이 됐어 벌써. 피부가 완전 물광이에요. 진짜 매끌매끌해. 오늘은 제 헤어 컬러가 지금 보면 카메라에서는 조금 더 어둡게 나오긴 하는데 완전 색이 많이 빠져서 이런 레드 브라운 컬러거든요. 아, 커튼을 치고 자연광에서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완전 브라운. 제가 최근에 퍼스널 컬러 진단도 받고 레얼이 헤어 컨설팅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울리는 헤어 컬러랑 그 스타일로 그 염색도 하고 머리 커트도 하고 그리고 드라이까지 받을 거예요. 첫 만남은 너무 이런 느낌인데 밝았을 때. 네. 근데 어둡게 염색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매트하게 살짝 섞인 정도? 그러면 이거는 웜한 느낌, 쿨한 느낌 둘 다 없고 그냥 딱 중간? 네, 맞아요. 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래퍼를 우선 찍어 와보긴 했거든요. 이 컬러가 딱 그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컬러 하고 그다음에 커트는 약간 레이어드 펌 같은 느낌으로 해서 에그 타르트 소이쌤이 주셔서 먹으면서 기다려야지. 그리고 그 정도로 수영을 잘 하진 못해요. 그냥 물장구 치는 게 좋은 거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머리 염색 다 이렇게 하고 커트도 조금 하고 레이어 드라이까지 받고 왔어요. 근데 진짜 확실히 마음의 평화가 왔어. 그리고 좀 더 제 이미지에 뭔가 더 잘 어울리고 쿨톤 메이크업 이게 한층 더 살아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아주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어도 이렇게 끝! 저는 지금 바로 고통을 맛보러 가는데요. 가서 제가 또 수영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왁싱을 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고장면을 찍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거를 한다라고 그냥 말씀만 드리고 저 혼자서 고통을 즐기다 올게요. 그러면 끝나고 만나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고된 하루였어요. 일도 많았고 뭔가 촬영도 하고 운동도 다녀오고 여기저기 아무튼 사부작 돌아다니느라. 그래서 뭐 사실 매일 하는 부스터 프로긴 하지만 이런 날은 더 뭔가 꼼꼼히 나를 좀 케어해준다 느낌으로 열심히 해주는 편이에요. 수분 앰플 이렇게 열심히 흡수를 시키고 콜라겐 팩까지 깔아주려고요. 제가 해외 나가면은 피부가 약간 반반 확률로 뒤집히기도 해서 지금 이미 약간 제가 울긋불긋한 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진짜 장벽 좀 튼튼하게 해주고 가려고 요즘 더 꼼꼼히 홈케어 해주고 있어요. 그럼
메디앤서 카밍 콜라겐 마스크.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금 여기 외곽 라인 쭉 타고 뭔가 오돌토돌 났었거든요. 지금 물론 다 가라앉은 상태인데 뭔가 아직도 암호팩이나 막 테스트를 하기에는 조금 불안해가지고 좀 진정해. 아주 탁월한 이런 아줄렌 듬뿍 들어가 있는 이 콜라겐 팩을 요즘 거의 매일 사용 중이에요. 그 진짜 너무 좋아. 메디앤서가 다 좋은데 이 초반 밀착력이라고 해야 되나? 첫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뭔가 걸어 다닌다거나 서 있으면 얘가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반 한 몇 분 정도는 꼭 누워서 밀착이 착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편입니다. 이야. 아, 진짜 너무 힐링이야. 지금 기분 진짜 쏘 행복. 그리고 아시죠? 이때 딱 머리 풀고 있어야지 되는 거. 지금 약간 그거 같아. 샴푸 광고. 그 뭔지 알겠어. 물고 왔으면 줘. 더 가까이 와야지.